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10월의 첫째 날, 화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시간은 6시 45분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 비가 이제 보슬비가 조금 내렸고요. 저희 지역은. 그리고 지금 이제 해가 너무 어두워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담아도 될 정도여가지고 이렇게 약간 어둡지만 어두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6시 45분에 10월 1일 영상을 시작해 봅니다. 이 아이는 백야예요, 백야. 백야가 지난번에 아픈 줄 알았었잖아요. 너무도 건강하게 이렇게 너무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꽃대를 제가 잘라놨던 자리인데 꽃대 잘라놓은 자리에서 하엽이 지고는 있고 이렇게 하엽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엽이 지고는 말라가고 있고 요 자리가 완전히 말랄지 아니면 아가를 또 혹시나 내어줄지 해서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다 말르면 다 떼어줘야 되겠죠 뭐. 자, 백야가 이렇게 너무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쁘죠? 아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 있는 백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백야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은 여기 스탠선반의 아이들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바구니에서부터. 자, 이 아이는 브라운 로즈라는 아이예요. 브라운 로즈, 이 아이도 저와 함께 오래된 아간데 한참 됐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쁜 모습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던 그 바스켓에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 항상 있던 아이인데, 아이고야, 이 뒤쪽에 하엽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튼, 이렇게, 브라운 로즈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브라운 색깔로 물 들어가고 있어요. 이 아이 지금도 이렇게 변해서, 물이 들어서 이쁘기는 하지만, 봄에 되면 더 이쁘답니다. 이렇게 브라운 로즈라는 아이가 흔하게 요즘에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있고, 그 옆에는 이제 흑장미하고, 블루 서프라이즈 있어요. 블루 서프라이즈 있고 요아이도 백야예요. 요아이도 백야인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백야보다 이 아이가 이제 묵은 정도가 좀 다르죠. 요아이도 이제 샴페인처럼 그런 좀 그렇게 연두연두 했던 아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 백야고요. 요거는 이제 도테란 군생아가. 빨간 포트 안에 식재되어 있던, 그러니까 이제 빨간 포트에서 제가 도테랑을 유아이를 군생아가를 골랐던 아이였는데, 더 많이 크지는 않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요 상태로 있고요. 거기 옆에 저기, 저 아이는, 제가 카시오 적금이고요, 끝에가. 요 아이는 가인 자구 분양받아가지고 하나 키우고 있던 아이. 요만큼, 요만해요. 지금 많이 크지는 않았어요. 저희 옥상은 막 큰다기보다는 이렇게 다져지니까 저런 상태고요. 요거는 이제 연지라는 아이 이렇게 크고 있고 요 아이가 이피로즈예요. 이피로즈도 지금 요 안쪽으로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이뻐지고 있는 중이에요. 올 여름에 입장들을 조금 삐딱하게 삐딱한 상태로 이렇게 자라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피로즈 잘 크고 있고요. 요 아이가 호박이 1호랍니다. 호박이 1호가 이렇게 젤리가 되어갖고, 이렇게 흰색으로 스크래치도 이렇게 있고요. 백분도 뽀샤시하게 있고요. 이렇게 호박이가 완전히 젤리가 돼서 너무 예쁜 모습인데요. 와우, 이쁘다. 가까이에서 이렇게 클로즈업 해봅니다. 아, 이쁘죠? 화면이 흔들려. 아이구야. 이쁘게 잘 크고 있는 호박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이 아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꽃대 나와가지고 제가 꽃대 잘라줬는데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어요. 요쪽에는 이제 아가가 새로 나오면서 소실됐어요. 이렇게 지금 없어진 상태고 여기 이두만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이벤트 받았던 화분에다가 숙제해갖고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예요. 가인이 아가에서 입장에서 금줄이 좀 보이더라고요. 요 아이 이렇게 크고 있고 자, 요 아이는 홍옥이에요. 홍옥 이 자리에서 어우 저 수염 좀 보세요. 공기뿌리. 어우 저렇게 공기뿌리를 내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몇년 차.
그대로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홍옥이도 잘 크고 있고요. 자, 이 아이는 알바니. 알바니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너무 이쁘죠. 세상에나 환엽 알바니, 환엽성의 입장이 너무도 예쁘게 크고 있는 알바니예요. 세상에나 너무 예뻐요. 예뻐. 요 선물 받았던 요 화분, 아이 꺼내서 보여드릴까? 그래야 되겠다. 아이고, 근데 무거워요. 무거워, 무거워. 자, 지금 온도가 21도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예쁜, 아우, 너무 이쁘죠? 요 화분 선물 받았던 화분에다가 알바니를 심어 놨었는데, 이게 언제 심었나? 날짜를 좀 볼까요? 이름표가 알바니. 아, 24년 6월 25일 날, 24년 6월 25일 날, 요거 알바니 6,000원 주고 샀네요. 오, 저렴하겠습니다. 알바니. 지금 요즘에 알바니 나오는 아이들 군생아가들 많더라고요. 군생아가들 많이 적신군생인지 자연군생인지 뭐 알바니 군생아가들 나오기는 하는데, 아, 저는 이렇게 예쁜 모습 알바니 너무 예쁩니다. 근데 환엽 애플하고 거의 비슷해요. 환엽 애플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알바니는 다시 내려놓고, 아이고, 자, 카메라 이쪽에 가 있죠? 손은 여기 있는데, 자, 얘는 알바니고요. 그리고 환엽 애플 제가 두 개 사가지고 요 아이도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얘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거의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요 모습 자체가 너무 예뻐갖고 제가 환엽 애플 제가 또 구입을 했었잖아요. 요 두 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요 아이 여기다 이렇게 놔줬고요. 자, 다시 이제 원우치로 가서 거기 옆에 조아이는 이제 말간이라는 아이고요. 샤인브라이트가 지금 현재 올 여름에 입장들을 좀 떨군 상태여서 지금 현재는 요렇게 자라고 있어요. 요건 이제 샤인브라이트인데 요쪽에 목대 쪽에 자갈을 내어주긴 하는데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환엽 샤인브라이트. 아이, 갑자기 또 이름이 아주 그냥 이렇게 맴돕니다. 자, 라탐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추비바니. 얘가 추비바니 1호여요. 저희 옥상에서 1호 아이. 그래도 이렇게 잘, 이 자리에서 잘 있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샤몽이라는 아이인데, 요 샤몽도 목대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백야, 너무도 예쁘죠? 이렇게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자, 요 아이는 천궁이라는 아이예요. 천궁. 이 아이도 종자포트 아이 같은 아이,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인데요. 이쪽에 카메라가 자꾸 걸려요. 짐벌이. 자,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크고 있고, 여기 밑에 칸에는, 자, 이 아이는 아마빌레예요. 아마빌레가 여름마다 고생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마루닐 두 아이 이렇게 합식해놓은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는 베로니카거든요. 베로니카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해갖고 요 화분에 심어놓고 자리를 못 잡아줘서 그랬었는데 여기 공간이 생겨가지고 여기다 베로니카 요렇게 놔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화이트 엔젤이라는 아이. 원종 자라고사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 옆에 요 아이 먼노예요. 오렌지 먼노. 요 아이도 저와 함께 오래돼 나가고요. 꽃 돛담배 생어라가. 그리고 이 아이는 라임앤 칠리라는 아이고요. 카시오 적금 여기도 하나 있어요. 카시오 적금 여기도 하나 있고, 요거 이제 요 두 아이는 제가 최근에 데려와서 심어놓은 아이들이에요. 카시오 적금하고 제이드 스타. 요 제이드 스타는 서비스로 왔는데 쪼글쪼글해요. 어제 제가 저면을 좀 해줬거든요. 근데 제이드 스타가 화분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예전에도 키워보니까. 요 아이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스텐 선반 3단의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쉬는 날이라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쁜이들까지 맨 위에 가는 이쁜이들 눈맞춤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바스켓에 걸려있는 이 아이는 어큐라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많이 예뻐졌어요. 저희 옥상에서. 이 아이도 봄에 왔을 거예요. 봄에. 아, 맞아요. 24년 5월 19일 날. 요거를 제가 환희다육에서 데려왔던 아가고, 요거 돌체시아금, 요 돌체시아금은 선물 받았던 아이 잘 크고 있고요. 요 스피드펌프는 제가 청담다육에서 데려왔던 아이.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죠.
아, 오늘 화요일 빨간 글씨인데, 천덤언니가 저 청담동역에서 오늘 실버한다고 했어요. 오늘하고 목요일날. 빨간 글씨인데, 쉬면 뭐 하냐고, 할 일도 없다고, 실버한다고 하시니까, 1시에 실버하니까,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시면 놀러 오세요. 자, 실루엣, 여기 군생화가 이렇게 크고 있고요. 요 아이는 오팔이나예요. 오팔이나 분갈이 해주고서 잘 자리 잡았고, 요 아이가 다크아이스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약간 아직도 조금 쪼글쪼글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루카스. 얘도 루카스예요. 제가 큰다큰 루카스를 지난 얼마 전에 하나 선물 받아왔잖아요. 요 아이는 루카스. 엄마 몸하고 아가들 이렇게 딸려있던 아이들 제가 실방에서 주문해갖고, 분갈이 해주려고 보니까 아이들이 다 분리돼갖고, 아가들은 아가대로 심어놓고, 이제 요 루카스는 엄마대로 따로 심어놓은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보라카이라는 아이고요. 아이고 팔 아프다. 다시 이제 앞으로 좀 당겼다가 다시 이제 보라카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자, 이 아이는 레온나이트 2두짜리 목대가 짱짱한 아가 데려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요 자리에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거 사과꽃이고요. 아르제 묵둥이도 고개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홍월이라는 아이고요. 라자가 일본 변이. 이 아이도 이렇게 자고 잘 내어주면서 잘 크고 있고요. 이 아이는 파인노즈 금이에요. 금 목대 적심한 곳에서 아가들 뽀글뽀글 나와갖고 이렇게 크고 있는 아가들이고. 이 아이는 휘플라워라는 아이, 이름표 다시 써줘야 되겠네. 다 지워졌다. 휘플라워라는 아이,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니스예요, 니스. 돌기 니스라고 해서 제가 데려왔는데, 돌기가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리스, 이렇게 너무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이고, 이쁘다. 요 모습 자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니스였고요. 그리고 그 옆에, 얘는 프리티 우먼입니다. 프리티 우먼. 얘는 오메가 퀸이라는 아이.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쁜 모습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핑크로즈라는 아이. 여기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제가 색재해갖고 이렇게 놨어요. 요거는 레드문이고요. 저기 조금 요거보다 컸던 화분에서 이제 제가 요 작은 화분으로 콤분으로 분갈이 해갖고 이렇게 놨던 아이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설빙이에요, 설빙. 설빙도 지금 엄마는 이렇게 작아졌지만 아가들 목대에서 이렇게 빼꼼하게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는 설빙입니다. 설빙 이렇게 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아, 저는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파이어 낸시아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청담다육에서, 올해는 제가 청담다육, 환희다육, 그리고 일곱 빛깔 다육농장, 럭셔리 다육에서 아이들 올 봄부터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파이어 낸시아, 특히나 청담다육에서 많이 들였죠, 뭐. 파이어 낸시아, 이 아이가 이렇게 입장도 짤똥해졌고, 입장도 통통해졌고, 예쁘게 물들어가지고, 파이어 낸시아가 너무 또 예뻐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자, 요 아이는 크림 로즈라는 아이고요. 여기 후레쉬 군생아가도 하나 있고, 요 아이가 블랙퀸이라는 아이예요. 블랙퀸. 아이고, 저기 하얍 하나 있다. 그리고 소간지라는 아이고요. 요거는 이제 환엽 애플이라는 아이. 제가 두 아이 구입해서 키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아이들 얼마 전에 제가 데려왔다, 여름에 데려왔을 거예요. 환엽 애플 두 아이 이렇게 똑같은 화분으로 이렇게 심어갖고, 요 자리가 저기 뭐지? 저거 슐라 스페셜 두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너무 작아져서 하나로 합해주려고 지금 저쪽으로 옮겨놨어요. 올여름에 조금 요 자리에서 고생을 좀 했어요. 슐라 스페셜이. 그래서 요 자리 빈 자리에다가 이렇게 환엽 애플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얘가 아카이선이라는 아이. 요 아이가 뿌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나나 봐요. 요 아이 여기에다가 좀 마사를 좀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아카이선이라는 아이도 몸살을 좀 많이 했던 아이고, 요거는 제이드 스타 스페셜. 요 아이도 얼마 전에 제가 데려왔던 아이고요. 요거 좀 보세요. 원종 아모이나도 올 여름에 이 자리에서 잘 있어줬어요. 잘 있어줬고,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여기 콩보네. 요 아이는 프리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이트 소울이에요. 화이트 소울. 화이트 소울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요런 모습입니다. 완전히 젤리가 됐죠, 이 아이도.
아, 그리고 요 아이는 한아름이라는 아이. 한아름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작아요. 한아름이 거의 잘안 크더라고요. 제가 못 키워서 그런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디커버리라는 아이. 디커버리라는 아이도 이렇게 콤보내서 잘 자라주고 있고, 너무도 예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저희 지민의 옥상다육 아이들이고요. 백야도 이쁘지만 이렇게 보니까 요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니스도 너무 이쁜데요. 그러고 보니까 니스가 입장이 이렇게 요 밑에서 보니까 이렇게 무늬가 조금 있네요. 이렇게 올록볼록. 자, 초점만 맞아라. 여기도 그렇고. 아이고, 초점이 안 맞아요. 이렇게 니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아니야, 파이어낸시아로 갈래. 자, 파이어낸시아. 아, 너무도 사랑스럽고 예쁜 파이어낸시아. 없으신 분들 농장에서 만나면 꼭 키워보셔요. 자, 지민의 옥상다육 아이들과 함께 10월달도 시작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